자, 이제 선택 미적분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 미적분은 굉장히 좀 문제가 좋게 잘 나왔고, 작년 수능에서도 실제로 28번, 29번, 30번이 굉장히 조금 어려웠었죠, 여러분들. 그걸 정확하게 잘 반영한 시험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 좋았고, 여러분들이 요거 선생님이 풀어나가는 방법들 보시면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25번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거는 우리 많이 나왔을 것 같아. 그죠? 자, 지금 Q점의 X좌표를 FT라고 했을 때 선분 PQ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선분 OQ의 길이가 똑같다. 자, 그러면 일단 뭐 하셔야 돼? 그냥 제곱하셔야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PQ의 길이는 자, P가 익스포넨셜의 ET제곱, 그러니까 T, 익스포넨셜의 et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자 ft 마이너스 t의 전체 제곱 더하기 자 익스포넨셜의 et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 길이와 자 oq의 길이는 결국 ft의 전체 제곱이 똑같습니다. 결국 ft의 제곱이 서로 사라지겠지. 그지?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et의 ft 요렇게 되시고 더하기 t 제곱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et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퀄 제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이쪽으로 가서 양변을 et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ft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였으니까 자 ft의 값은 여기 et로 나누니까 여기 2분의 t가 되실 테고 그 다음에 여기는 et로 나누시면 et분의 익스포넨셜의 et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게 우리가 찾는 FT라는 식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구하는 게 뭐였냐? 자, 구하는 거는, 자, 리미트 T가 제로로 가까이 갈 때. 자, 갑니다. 자, 리미트 T가 제로로 가까이 갈 때. 0 우극한으로 가까이 갈 때. 자, 이제 T분의지. 자, 봐봐. 지금 내가 얘를 T분의로 할 거니까 좀 빨리 갑시다, 그냥. 자, 조금 빨리 정리하시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t분의니까 얘 2분의 1 요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봐봐 그 다음에 t로 약분하시니까 여기가 t제곱, et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et제곱인데 우리 4로 하자 왜냐하면 어차피 et의 전체 제곱으로 가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et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곱하기 2 요렇게 갖고 가셔야 돼 맞죠?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얼마로 수렴하는 거야? 요 부분 우리 자, 요 부분이 얼마로 수렴하냐? 실제로는 얘가 리미트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t가 0 우극한으로 갈때 et분의 익스포넨셜의 et제곱 마이너스 1 이놈의 전체의 제곱 이거랑 똑같잖아. 그죠? 결국 얘는 1로 수렴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얼마야? 2분의 1 더하기 2가 되니까 정답은 2분의 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될것 같아. 자, 그다음 26번 갑니다. 뭐 26번은 당연히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에 관한 내용이었고 실제로 등비수열의 극한에 관한 내용도 역시 3월 달과 4월 달 시험에서는 항상 잘 나오는 그런 테마였죠. 자, x가 양의 범위에서 지금 우리가 찾는 fx라는 놈이 리미트 현재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 x의 n제곱 더하기 x분의 4의 n 플러스 1제곱 이거 분해 그 다음에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x분의 4의 n제곱 이 값이 되어 있고 지금 x가 0보다 클때 방정식 우리 fx equal ex 마이너스 3 이놈의 모든 실근의 합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당연하지. 얘랑 같은지 다른지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하셔야 되지. 그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x가 0보다 크고 x분의 4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x가 양순위가 같다고 보면 x제곱이 4보다 작으니까 x제곱의 값은 4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지.
근데 얘는 0부터 x가 2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럴 때 우리가 찾는 fx는 누가 더 큰 겁니까? 얘가 더 크지? 자, 얘가 더 크니까 얘는 날라가시고 얘 x,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x분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x가 될 거야. 그지? 4분의 x가 됩니다. 근데 얘랑 누구랑 똑같대? 2x 마이너스 3이랑 똑같아야 돼.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얘는 4분의 7x가 이렇게 3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는 x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x의 값은 7분의 10인데 요 안에 쏙 들어가네. 그죠? 왜냐면 1점 뭐식이니까. 그죠? 오케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해야 돼? 당연히 x랑 x분의 4랑 같은 경우지. 그럼 x의 값이 2가 되는 경우가, 요 경우가 있겠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 fx의 값은. 자, 근데 잘 봐. 얘랑 얘랑 어차피 다 똑같은데,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어차피 얼마가 되니? 1이 됩니다. 그쵸? 어차피 1이 되고, 그게 2x-3이랑 똑같아요. 똑같네. 여기 x 대신 2 집어넣으니까. 같네. 오케이. x는 2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x가 x분의 4보다 큰 경우 갑시다. 자, 얘는 x가 2보다 큰 경우. 요렇게 경우의 수가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 fx의 값은, 자, 일로 와봐. 자, 지금 x가 얘보다 크니까 얘는 날라갈 테고, 얘분의 얘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xn제곱분의 xn 플러스 2제곱이니까 그냥 x가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fx는 x가 되고, 여기 2x-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x의 값은 3이다. 자, 그래서 모든 우리가 찾는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자, x가 2하고 3이니까 5 이거 더하기 7분의 12 가시면 되네. 그럼 7분의 35에다가 12를 더하니까 47.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정답은 7분의 47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었던 요 정도까지는 23, 24, 25, 26.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미적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직까지 6월 평가원까지는 크게 범위가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안 갖고 문제를 바라보고 공부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수능 때까지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미적분을 놓지만 않고 전체적인 범위를 다 공부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알겠죠? 자, 갑시다. 27번. 지금 현재 fx가 얼마가 되냐면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래. 이놈의 역함수, fx의 역함수를 gx다 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어차피 역함수하고 지금 매개변수니까 미분을 하자. 어차피 하셔야 돼. 자, 첫 번째 먼저 f 프라임 x 갑시다. 그럼 3x제곱 더하기 1 요렇게 가시고, 자, 일단 지금 살짝 스캔해 보니까 우리 x의 값이 gt 더하기 t라고 되어 있고 y의 값은 gt 마이너스 t인데 t가 3일 때야. 결국 우리는 g3의 값을 구해야 돼. g3을 a라고 놓는다면 여기 우리 FA가 얼마가 된다? 3이 됨을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아이고, A 값은 1입니다. 그럼 다 찾았네? 우리가 찾는 게 G'의 3을 찾을 거야, 아마. 걔는 누구야? F'의 1분의 1이라서 F'의 1분의 1은 4분의 1.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자, 일단 먼저 우리 dy, dx부터 구합시다. 자, 먼저 x를 미분하면 x는 gt 더하기 t라 그랬지? 그러면 g'의 t 더하기 1 요렇게 정리가 되시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g' t 마이너스 1 요렇게 가시면 돼. 근데 t가 3이었지? 자, t가 3일 때 dy dx의 값은 얼마냐면 g'의 3이니까 얼마야? 4분의 1이네? 4분의 1 더하기 1분의 4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하시면 얼마냐면 5분의 마이너스 3.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거야.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7번도 크게 어려움 없어. 그러니까 23번부터 27번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사실상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다가오실 거다. 그러니까 미적분 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끝까지 놓지 않는 게,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하지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28번. 그나마 나름 28번이 어려웠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두 상수 A가 있는데 A가 0보다 크대. 야, 이건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함수 fx가 하나는 누구로 주어졌냐면 a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x라는 어떤 함수는 누가 되어 있냐면 익스포넨셜에 ex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탄젠트 b의 값을 구해래. 자, 근데 가조건을 보시니까 가조건에 뭐냐면 fk equal gk가 똑같고, 아 여기다 k를 집어넣은 값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네. 그 다음 그 값이 0이래. 예인 상수 k가, 실수 k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존재한다. 자, 일단 첫 번째 얘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조건에서 k k k 집어넣은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죠? 갑시다. 자, fk가 0이라니까 a sin k 마이너스 코사인 k가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 넘어가니까 탄젠트가 되시고, 어차피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니까 절대로 0이 될 순 없어. 그렇죠? 코사인으로 나눠줍시다. 그래서 탄젠트 k를 구합니다. 선생님 왜 탄젠트 k를 구하세요? 문제에서 탄젠트 b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탄젠트로 식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a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야, 여기다가 k를 집어넣으면 돼. 자, 집어넣읍시다. 익스포넨셜에 2k-b제곱 마이너스 1이 제로야. 아,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되네. 그래서 k의 값이 2분의 b다. 오유, k가 2분의 b야. 그치? 그러니까 탄젠트 k가 a분의 1이고 k가 2분의 b니까, 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 탄젠트 오케이, 2분의 b의 값이 현재 a분의 1이다. 일단 요거 식을 하나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냈냐? 가조건에서 일단 찾아냈다. 자, 가조건에서 일단 식을 찾아낸 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 한번 우리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또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지금 fx, 자, 요렇게 냅둘게요. fx 곱하기 gx를 미분한 결과가 이 fx가 되는 모든 해의 합이 현재 4분의 파이 된다. 자, 그럴 때 탄젠트 b의 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자,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미분하자. 자, 이거 미분을 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g'x 그 값이 2fx. 자, 그래서 fx를 이쪽으로 묶자. 자, 그럼 f'x 저거 미분부터 합시다. 그럼 누가 되냐면 a cosin x 플러스 sin x 이것 곱하기 gx 익스포넨셜의 e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제곱 이퀄. 자, fx 가면 a sin x 마이너스 cosin x. 자, 요거 곱하기 fx로 끄집어내서 얘 넘어가니까 2 마이너스 g 프라임 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g 프라임 x 한번 볼까? 자, g 프라임 x는 얼마가 되냐 하면 두 배의 익스포넨셜의 2x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죠? 그럼 2 마이너스니까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끄집어내시면 익스포넨셜의 2x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돼도 성립한다. 그쵸? 오케이. 따라서
일단 x의 값은 좋아. 2분의 b 하나는 존재해. 그죠? 그거 말고 얘 말고 우리가 사인 여기 x에다가 집어넣어서 0 되는 값도 존재할 거 아니니. 그쵸? 어떤 값? 알파. 요렇게 갑시다.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즉, 자, 2분의 b 더하기 알파. 그 값의 합이 얼마가 되냐면 지금 4분의 파이. 요렇게 돼 있어서 감사합니다. 알파의 값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b. 요렇게 일단 식이 정리가 되더라.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알파하고 2분의 b는 정확하게 서로 같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또 식을 정리해야 돼. 자, 그럴 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일단 얘값이 0이 아니니까 약분을 하자. 이렇게 약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 조금만 빨리 가자. 얘 마이너스 2a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2a에 그렇지. 그냥 사인 더하면 되지. 그래서 2a 더하기 1에 사인 x 이렇게 가시고 자, 얘 이쪽으로 넘어가시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2 마이너스 a의 코사인 x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탄젠트로 바꾸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자, 얘 나눠주시자. 그러면 우리 찾는 탄젠트 알파의 값이 얼마가 되냐? 바로 2a 더하기 1분의 2 마이너스 a 이렇게 바뀝니다. 탄젠트 알파니까 얘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2분의 b는 저기 탄젠트 2분의 b가 a분의 1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조금 빨리 갈까? 자, 얘는 어떻게 가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 그죠? 얘 탄젠트 4분의 파인 1이고, 탄젠트 2분의 b는 a분의 1이니까 a분의 1이고, 그다음에 1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얘가 a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1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니까 얘 서로 크로스로 곱해서 정리하시면 돼. 알았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저쪽으로 가서 한번 식을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쪽으로 옵시다. 자, 이제 세 번째 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뭐였냐면 2a 더하기 1 이거 분의 2-a의 값이 a 더하기 1분의 a 마이너스 1이다. 자, 이제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이게 크로스로 곱하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그 값이 누가 되냐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하시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게 바로 탄젠트 b였는데 탄젠트는 2 곱하기 2분의 b 요렇게 바꾸시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얼마냐면 1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b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두 배의 탄젠트 2분의 b. 양변에 a제곱을 곱합시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2a.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여기서 식을 변형하면 되겠네. 그죠? 요거 식 변형합시다. 자, 여기서 식 변형하면 얘 3으로 나누시면 되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얼마야? 그래, 3분의 2a.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냐? 3분의 2a 분의 2a가 돼서 어차피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약분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3이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전체적으로 28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주어진 조건에 과연 미분을 어떻게 잘하고 식을 대입하시고 0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식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 이것만 해주시면 됐었던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갖고 가시면 되겠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 주관식 갑시다. 29번.
자, 이거는 사실 몰라. 해설지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나는 보였거든.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보이셨으면 좋겠어. 자,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런 게 보이셨으면 가장 나이스한데 계속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개념이 뭐냐면 항상 중학교 도형을 잘 보셔야 된다. 이 중학교 도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선분 AB의 길이를 3등분하는 점, A와 가까운 점을 C, 여기가 C. 3등분이니까, 오케이.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지금 A에서 지금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고, 그치,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점 5가 있고, 원 5라고 했고, 그 다음에 BAP가, 지금 BAP 위에 있는 점 어디가 있네. 그럼 요렇게 잡았어, 내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P다. 요렇게 잡혀 있어. 그 다음에 P하고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점과 만나는 이 점을 Q다. 이렇게 잡아서 얘를 이렇게 또 연결했네. 그때 요각의 크기가 세타. 요렇게 나오고 요 점의 좌표가 A였습니다. 당연히 이 점은 표현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거는 뭐 새로운 점이니까 내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드릴게. 자, PQ, 얘 R점 이렇게 갑시다. 얘는 당연히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자, 읽어봅시다. 뭘 찾는 거야, 지금? 아, F'의 세타 제로를 찾는데 지금 선분 AQ의 길이, AQ, 아, 여기구나. 선분 AQ의 길이를 F세타라고 이렇게 놓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길이가 반지름 길이 1이 나왔고 자 지금 세타가 지금 코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7이래. 아 세타 제로는 6분의 파이가 됐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세타 대신에 세타 제로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얘 길이를 X라고 놓을게. 그냥 이걸 X. 그치? 근데 첫 번째가 난 중요했다고 봐, 여러분들. 자, 첫 번째 갑시다. 이거 보이나? A, Q, 아, P. 자, 삼각형 A, P, Q에서. 여러분들 그 파푸스의 정리 또는 중선의 정리 기억나십니까? 중선의 정리 기억나셔야 돼. 뭐냐면 중선의 정리, 얘가 똑같잖아, 길이가. 그치? 얘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파푸스 정리 쓰면 자, X제곱. 자, x제곱 더하기 우리 f 세타의 제곱은 자, 두 배의 누구의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곱하는 거지? 개길이 얼마야? 4, 아, 2, 2의 제곱이지. 2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아무거나 길이 제곱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10이거든. 그래서 아, 우리 f 세타의 전체 제곱의 값이 10-x제곱이라는 이러한 내용이네. 그러니까 가봐. 야, 가봐. 자, 지금 세타하고 x하고 문자가 두 개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변수를, 그렇지, 미분 때려야 돼. 뭐 세타에 관해서 미분하자. 어차피 우리 뭐 찾아야 돼? f세타 제로를 찾아야 돼. 그죠? 자, 그래서 미분합니다. 두 배의 f세타 곱하기 f'의 세타는 -2x인데 자, 얘는 누구에 관해서 지금 미분하고 있어? 세타에 관해서 미분하고 있어. 그러니까 dx d세타 이렇게 곱해주셔야 돼. 그죠? 세타에 관해서 미분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 여러분들이 dx, d세타를 구하고 x값을 구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코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7이라고 나왔어. 봐봐, 일로 와봐. 그럼 딱 눈에 보이셔야 돼. 이거 삼각형 딱 보이시니? 이각 세타야. 그게 세타가 세타 제로일 때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써? 얼마 됐어? 8분의 7 나왔지. 근데 잘 봐. 야, 되게 재밌는 건 여러분들 내가 이 점을 왜 찾았냐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당연히 x값 몇 개 나오겠어? 당연히 두 개 나온다. 근데 봐봐. 내가 보조선을 그린다 그랬지. 자, 이렇게 만약에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세타 값이 여기 각이 세타니까 얘도 길이가 1이고 얘도 길이가 1이고 그지? 여기 다 똑같아 지금 현재. 여기 길이 1. 여기 전체 길이 2고 여기를 x로 둔다면 당연히 이 연두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는 x값이랑
주황색 삼각형에 쓰는 코사인 값 x, 아니 코사인 법칙을 쓰는 x 값이 두 개가 나올 테고, 당연히 우리가 찾는 x 값은 누구야? 더 큰 x 값이 되겠지. 되겠니? 그러니까 결국 연두색에서 여러분들이 x 값 더 큰 거 찾으면 돼. 그죠? 자, 갑시다. 자, 두 번째 여기로 갈까 그냥? 자, 자 삼각형 A 지금 D P 여기 삼각형에서 우리 코사인 법칙을 지금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은 1은 자 x 제곱 더하기 자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두 배의 x 곱하기 2 곱하기 이제 코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다. 자, 얘가 8분의 7이었으니까 자 우리 요거 요렇게 살짝만 바꿔주시면 되겠다. 세타였으니까 일단 요거는 요 위에다가 적자. 우리 어떻게 가냐면 x 제곱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의 x 더하기 3 이퀄 제로 이렇게 일단 식이 정리가 된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는 세타가 세타 제로일 때 x 값을 찾읍시다. 자 세타가 세타 제로일 때 x 값은 얘가 얼마야? 8분의 7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 더하기 3의 값이 제로야. 그러므로 x의 값은 2 또는 2분의 3이거든.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7이고 두 개를 곱하면 3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찾는 x값은 누구야? 더 큰 값이라 그랬어. 그래서 2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아, 두 번째는 이제 미분해야지. x에 관해서 미분합시다. 오케이? 자, x에 관해서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먼저 미분합시다.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면 4x에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시고 자 얘는 누가 되는 거야? 거꾸로 디세타 dx가 되셔 이퀄 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맞니? 자 일단 우리가 세타가 세타 제로일 때 x값이 2였었잖아. 그지? 자 디귿 갑니다. 세타가 세타 제로일 때 x값이 2니까 4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는 8분의 7이니까 얼마가 돼? 2분의 7 더하기 얘는 8 곱하기 자 사인 세타 제로는 얼마야? 8분의 루트 15 왜냐하면 8분의 7이었잖아. 아 8분의 7 그러니까 64에서 49를 빼면 되잖아. 그죠? 루트 15 곱하기 디세타 dx 이퀄 제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하시고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자 요거 정리 가능하니? 자 얘가 일단 이쪽으로 넘어가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루트 15 곱하기 디세타 dx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우리는 dx dθ라고 하는 거니까 dx dθ의 값은 마이너스 2루트 15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실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런 비슷한 문제들 같은 경우 우리가 되게 많이 봤었고 미분하는 거야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여기 일단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4가 되겠지. 아니 10에서 4빼니까 6이 되므로 자 요거 그림 지울게. 이제 그림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갑시다. f 세타의 제곱의 값이 6이 되니까 우리 f 세타의 값이 얼마가 돼? 루트 6이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봐봐. 일로 와봐. 여기다가 이제 세타 제로를 집어넣으시면 돼. 갑시다. 자 세타 대신에 세타 제로를 대입하시면 우리가 찾는 정답은 2f의 세타 제로 곱하기 f 프라임의 세타 제로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dx dθ는 우리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루트 15 이렇게 딱 정리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하시면 우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시고 자 우리가 찾는 f 프라임의 세타 제로의 값은 얘가 루트 6이었으니까 루트 6분의 2루트 15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 됐네. 자 우리가 찾는 값 이 값이 우리 k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k의 제곱을 찾는 거 아니었어? 자
K의 제곱의 값은 자 제곱 때리면 6분의 4 곱하기 15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2, 3은 6 여기 네. 2가 되시고 얘랑 3, 5, 15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지금 얼마를 구하라 그랬어? 마이너스 2x였지. 쏘리 마이너스 2x였으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4가 될 겁니다. 여기가 4. 그죠? 마이너스 2x. x에 2 안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럼 4, 4, 16. 여기 이렇게 가셔야 돼. 미안해. 16. 자, 그래서 약분하시면 여기가 8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k의 제곱의 값이 4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문제도 우리 매개변수를 활용해서 미분을 하는 방법이었고 실제로 문자가 두 개 나왔을 때 정말 우리는 당황하지 않으면 돼. 만약에 이제 이게 공통 과목이었으면 당연히 식 하나를 더 찾아내서 뭔가를 더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미적분 파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아시죠? 다 그죠? 요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어.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게 이제 작년 수능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를 했었죠. 역시 작년 수능에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급수라는 것에 대한 테마를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급수가 사실 익숙하지 않잖아 여러분들한테. 그죠? 아마 급수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급수에 관해서 문제를 풀 때 조금은 헤매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공비가 0이 아닌 어떤 등비 수열이 있고 자, BN이라는 어떠한 수열이 하나는 A의 N이라는 수열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마이너스 A의 N분의 5라는 수열이야. 대신 얘는 절대값 A의 N이라는 놈이 알파라는 어떤 수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고 그냥 절대값 a의 n이라는 수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수였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가조건을 보시니까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이 4다. 자, 일단 이거부터 보고 먼저 정리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가조건 보시면 자, 얘는 1마이너스 공비 r분의 첫항 A1의 값이 4다. 이거는 일단 우리 먼저 세팅을 해놓고 일단 시작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니까 이 나 조건이 제일 중요했죠. 자, 뭐라 그랬냐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N은 1서부터구나. N은 1서부터 여기 M까지 BN분의 A의 N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값은 p. 아, p 값일 때가 가장 최소구나. 그때 지금 문제에서는 시그마 n은 1서부터 p까지 우리 bn의 값은 51이라는 이런 값이 되고 그다음에 시그마 n은 p 플러스 1 그 다음 항부터 무한대까지 bn의 값이 얼마였냐면 64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그때 우리 32 곱하기 a3 더하기 p의 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자, 일단 이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bn분의 an이 최소가 돼야 되는데 잘 봐. 나는 뭔지 몰라. a의 n이라는 수를 나열할게. 그럼 걔는 a1이고 a2고 A3고 점점점 가겠지. 어디까지? M이 P가 되는 순간까지가 최소라 그랬어. AP라고 해. 여기까지. 그럼 BN이라는 수는 잘 봐라. 예분의 예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BN이 하나는 AN이야.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면 그냥 양수든 음수든 어쨌든 양수가 나오겠지. 계속. 그치? 똑같이 약분하니까 1이니까. 그치? 근데 1을 더해나가? 근데 그보다 더 작은 수가 있을까? 있지. 얘가 만약에 A1분의 마이너스 5라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A1의 제곱이니까 A1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니까 음수가 되겠네. 100% 1보다 작지.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 있어.
결국 an분의 bn이 적어도 p까지 다 됐을 때 다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 a2분의 마이너스 5, a3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가서 여기가 ap분의 마이너스 5까지 딱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a의 p 플러스 1부터는 그냥 똑같으면 돼. 왜냐면 m이 p가 되는 순간까지가 최소라 그랬으니까 여기 잡아야 돼. 그래서 결국 이거를 다 더한 게 p까지 다 더한 b값이 누가 되는 거야? 51이야. 그냥 결국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이거는 뭐야 그냥 공비가 r분의 1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시그마 n은 1서부터 p까지 bn의 값을 구합시다. 자 얘는 1 마이너스 r분의 1분의 자 첫 항은 얼마? a1분의 마이너스 5가 되고 자 공비 1 마이너스 r의 p제곱분의 1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그 값이 현재 51이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정리 좀 할까? 자 아니 뭐 요거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요 정도는 조금 정리하자. 자 얘가 r 양변에 r을 곱하시면 얘가 r-1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a1분의 마이너스 5 곱하기 r-1분의 r 곱하기 1-r의 p제곱분의 1 그 값이 51. 이렇게 일단 식 정리는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시그마 n은 p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b n의 값을 지금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얘는 1 마이너스 공비 r분의 1분의 자 이제 얘잖아. 그죠? 그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첫 항은 a1 곱하기 r의 p제곱 요렇게 가시면 되죠. 그 값이 얼마야? 64분의 1.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여러분들이 없으셨던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계산을 여기다가 좀 하면 자, 우리 요거 역시 또 양변의 r을 한번 곱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r-1분의 a1의 r 이거 곱하기 r의 p제곱 그 값이 64분의 1 이렇게 되시고 자 일단 이리로 와봐 잠깐 자 이렇게 정리가 됐다 자 그치 아 쏘리 1-r분의 그치 1-r분의 쏘리 그러니까 결국 요거 1-r분의 a1이 우리가 가에 의해서 4였잖아. 4로 약분해. 그래서 r의 p제곱의 값이 25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 찍어줘야지. 봐봐. 헤이. 봐봐. 얘가 256이니까 얘 거꾸로 뒤집어 256분의 1이니까 거꾸로 하면 마이너스 255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정리가 돼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따라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정리하시면 a1분의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곱하기 r-1분의 r, 그거 곱하기 자, 얘는 1에서 255를, 256을 빼니까 마이너스 255가 되시고 그 값이 51,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여기가 5가 되실 테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미리 구했던 거에서 A1의 값을 구했어. A1의 값이 얼마야? 4 곱하기 1-r이지? 얘 여기다 갖다 곱하니까 얘는 4 곱하기 1-r의 제곱 2가 분해. 얘 마이너스니까 얼마가 되냐? 얘는 갖다 곱하니까 얘네 세 개를 딱 곱하니까 마이너스 25r. 그 값이 1이다. 자,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전개하시면 4r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8r 더하기 4 그 값이 마이너스 25r이다. 자, 그래서 얘는 4r의 제곱 더하기 17r 더하기 4의 값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r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건 안 되죠,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아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자, 아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자, 갑시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5잖아. 4분의 5니까 A1의 값은 5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A1 값까지도 찾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나머지만 여러분들이 잘만 계산해 줬으면 됐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구했다. 자, 세 번째. 뭘 구하는 거냐? A3을 구하는 건데 어차피 A3은 뭐였어? 지금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 수열이었잖아. 그러니까 첫 항이 5였으니까 5 곱하기 16분의 1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P값 찾아야 되지. P값은 얼마로 나왔어? 이 P값 저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 자, 일로 와봐. 자,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잖아. 그치? 그 마이너스 4분의 1의 몇 제곱이? 256분의 1이야. 그치? 4제곱. 그래서 P값은 4.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P값은 4였어.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32 곱하기 16분의 5 더하기 4.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10 더하기 128 가시면 되니까 정답은 138.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138. 실제로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조금 작년에서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이제 등비급수에 관한 기본적인 테마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테마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나열해보는 게 사실은 가장 나이스한 것 같아.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 정도는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통 과목도 사실 쉽진 않았지만 미적분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는 방향들을 보니까 6월 평가원이 조금은 여러분들 생각이 선생님이 생각에는 조금 미적분도 어렵게 출제가 될것 같고,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28, 29, 30 요렇게 딱 집중이 될것 같은데, 근데 이 문제들도 역시 우리가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미분만 잘해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니까 겁먹지 말고 작년에 나왔던 수능이라든지 그다음에 9월 평가원, 그다음에 요번에 시험 봤던 3월달과 5월달 문제를 좀 보면서, 3월달은 뭐 보실 필요 없고 이번에 5월 문제 요 문제를 보시면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미적분 선택자들은 우리가 조금 미적분이 유리한 건 아시죠? 유리하다라는 거는 공통 과목을 잘 봤을 때 유리하다는 거지 무조건 미적분만 선택해서 유리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적분을 공부하실 때 공통 과목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셔서 수투 같은 내용들, 요번에 수투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근데 사실 그 문제 22번은 제가 해설을 해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리면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앞에서 아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나왔을 거야. 그걸 얼마나 빠르게 계산하는지도 가르쳐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가셔서 복습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저는 이제 드디어 이제 6월 평가원이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달 후에 선생님이 6월 평가원 해설 강의할 때 돌아올 건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미적분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리하셔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금 내용 정리한 것들을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평가원 잘 보시고 웃는 얼굴로 그날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